개인 사진 유출이네요. 아니요. 무게가 없어요. 아유, 잘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방송된 희망TV SBS. 자, 올해도 최수종, 오유나, 이정진, 류덕환 씨 등 많은 스타들이 아프리카를 찾아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절망보다 값진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흔들어 주세요. 방송에 앞서 지난 12일 수많은 취재진과 대학생 그리고 현지에 다녀온 스타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날 스타들은 자신이 만난 아프리카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레이션에 참여했는데요. 현지에서도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남규리 씨. 마리아나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나레이션을 하던 도중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나에게는 9살 딸, 그리고 5살, 3살 아들이 있습니다. 한편 코트디부아르에서 목에 큰 혹이 있는 10살 소년 까데를 만났던 강민경 씨. 이날 녹화 현장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옷 없어졌네? 없네, 어머. 여기? 누나 안 보고 싶어? 자, 혹 제거 수술을 받은 까데는요,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는데요. 새 삶을 얻은 까데의 모습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절망부터 알아버린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준 스타들. 여러분들께서 작은 관심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 주신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희망. 자, 스타들의 희망 가득한 나눔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나가기 바랍니다.